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일 제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는데요.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을 비롯해 유지태, 안성기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소령은 조직위원입니다. 9월 22일 날 영화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직인들한테 첫 번째로 알리고 이런 식으로 올해 영화는 시작됩니다라는 걸 알리고 그런 모임인 거죠. 이날은 가수 이승철과 이광기가 새로이 조직위원과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는데요. 드디어 조지영, 이승철, 귀하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3회 다큐멘터리 영화제 조지영으로 위촉합니다. 2011년 8월 4일. 이들은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했는데요. 제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40여 개국에서 참가한 총 10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다음 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파주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